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호남본부장 김종우입니다. 국내 지부의 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STV 상생방송에 후원을 받아서 국내 17개 도시에서 환단국기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역사와 광복을 추동하는 지역답게 두 번에 걸쳐서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큰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식이 깨어있는 문화 중산층,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축사를 해주신 그 조재욱 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5년에 저희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후에 우리 대한사랑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한사랑은 이 9000년 역사 인문학 경당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특강과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약 800여 차례 실시를 하면서 한민족 역사 문화 정신을 회복시켜 왔습니다. 박석세 전 천문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역사 의식이 있는 전명 인사들이 초청 특강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정병섭 변호사님, 김춘섭 교수님, 탁인석 학장님, 정병춘 고구마 박사님 등 덕망이 있는 그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세계적으로 바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환단국기를 교재로 해서 발표식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름하여 황금 독서 클럽입니다. 초기에는 그 환단국기를 반신반의하셨던 우리 김수석 교수님께서 지금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빠가 되었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어서 지금 환단국기란 어떤 책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 강좌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고요. 다음 3월 달에도 강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환단국기를 필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정병섭 변호사님은 광주지방변호사위에서 발행하는 무등춘추와 출신대학교 동문회보 그리고 신문에 환단국기를 알리는 그 칼럼을 기고했는데 신문에 나온 칼럼을 읽은 교수님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고구마와 차 연구로 그 유명한 정병춘 박사님은 환단고기를 입고서 그 행복지수가 무척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70세가 다 되었지만 지금도 국내외에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초청 특강을 나가게 되면 환단고기와 연표문, 홍익인간을 강의 중간에 꼭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인석 학장님은 한마디로 우리 대한사랑의 홍보대사이자 최고의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지인들과 함께 참석하시고 학장님이 주관하는 행사에도 꼭 저를 불러서 대한사랑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특강이나 이론적인 공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작년에는 대마도 역사 탐방을 했습니다. 부산 지부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 대구, 수원 지부에서 순차적으로 다녀왔는데요. 환단국에 나오는 대마도의 그 삼가라 지명과 위치를 확인하고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주 지부에서는 국조 승무회와 연대해서 북부여기를 편찬한 범세동 선생 묘소를 참배하면서 시민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었고 대한의 국통맥을 이어준 북부여기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기를 서술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삼고 역사, 한국배달 서술에 대해서 충분 그것을 갖다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테니까 우리가 참여라도 해주는 것이 또 환단고기라는 책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광주지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그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다면 역사 광복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역사 광복운동의 가장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가 환단고기인데요. 이 책을 편찬한 분이 개연수 선생입니다. 호가 구름은 남북군 초자인데요. 운초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남모르게 역사 복원 작업을 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개연수 선생을 떠올려 봤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애국선열들은 숨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대한사랑 회원들은 정정당당하게 역사를 밝혀나가는 진정한 광복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